안녕하세요. 24살 한지혜라고 합니다. 저 이번에 코랑 광대 조금 하려고 왔어요. 기대돼요. 궁금하네요. 얼굴 다 보여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수술을 바꿀까? 선생님께 이런 말 해도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는 24살 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코랑 광대 조금 하려고 왔어요. 거기를 왜 하려고 했어요? 아니 제가 콧대는 조금 있는 편인데 앞에서 봤을 때 코가 너무 부각돼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별로 안 이쁘고 남들이 쳐다봤을 때 내 코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코 하고 싶었고 사진 찍으면 항상 여기가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돌출? 응. 그래서 이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제가 별명이 왕코였어요. 왕코여가지고 사람들이 너 코만 하면 괜찮겠다, 코만 하면 괜찮겠다 이런 소리를 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가 어떤? 저는 한예슬 아니면은 수지. 수지. 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예슬이 됐어. 매일 밤 그런 상상을 좀. 21살 때부터 애들이 이제 막 점점 막 고치는 애들도 있고 뭐 하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랬던 친구들이 갑자기 막 예뻐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나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수술 결정하는데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면서 성형 말고도 어디 다쳐본 적도 없고 아파본 적도 없어서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술이 어떤 느낌인지 아예 몰라가지고 조금 기대돼요. 수술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친구가 없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전남자친구? 전남자친구. 맨날 전남자친구가 이런 말 해도 돼요? 해주세요. 맨날 니코 이래 맨날 이랬거든. 니코 이래 맨날 이랬거든. 눌렸구나. 눈 밑에 이제 전부 찍고 이제 이제 니코 이만해라고 이제 바뀌죠. 수술 후에 나에게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니 지혜야? 이렇게 예쁜데. 앞으로 너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 수술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황색 불빛 아래에서 술 먹기? 술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코가 막 이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수술 해주실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기독교를 하나님밖에 안 믿는데 이번에는 은은님으로 제가 진짜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에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랑해요. 은은님 사랑합니다. 자 그럼 남자친구한테 한 말. 자기야 나 이뻐져서 돌아갈게. 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지혜예요. 저 이거 코랑 광대 하러 가는 날인데 제가 어제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는데 예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뻐지고 봐요. 아, 안녕하세요. 한지혜요. 여기부터 먼저 도와드릴게요. 아, 신기해가지고 나 인정. 수술을 바꿀까? 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 친구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하나하나 만져봤거든? 이 중에 이게 느낌이 제일 좋다. 보고 있지? 어때요? 없는데, 심정이? 아직까지는 솔직히 실감이 안 돼요. 딱 누워봐야 알 것 같아요. 에라 모랬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이거 와이드하게 하시네. 원래 다 이렇게 세안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뭐가 없는데 애래요. 꿈 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수술 끝나고 간호사분께서 깨워줬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됐어요? 하고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사냥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아, 혹시 저 핸드폰 좀 갖다 주실래요? 어디 올리시게요? 친구들. 쉬세요. 먹어도 돼요? 물어보고 하지. 입이 너무 가렸어. 예. 네. 집에 가서 자야겠어요. 살짝 라인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예요. 네, 저는 옆 광대 수술이랑요, 제가 복코가 정말 심해가지고 콧망울이랑 이제 콧볼 축소 수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이 약 2주하고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윤곽이랑 코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붓기가 처음에는 정말 심했는데 그래도 고생한 만큼 제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처음에는 제가 성형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왜 손을 대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제 했을까 왜 이제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장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가장 좋았던 거는 방금 막 씻고 나와가지고 그냥 스킨 하나 바르고 나온 건데 이게 얼굴에 중심이 코가 우뚝 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조금 뚜렷해지는 느낌도 있었고 제가 요즘에는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녀요. 회사에 나갈 때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제 주변에서 반응들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 얼굴이 납작했었대요. 제 얼굴이 납작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코가 정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서 있다 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진짜 이 가슴 속에만 품어왔던 이 코 수술이랑 여기 옆 광대 수술, 이번에 진짜 제 이런 응어리들을 다 풀어주신 우리 원장 선생님이랑 풀티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코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코가 너무 쬐끔해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출근할 때 지각도 안 하게 되고 완전 일석이조가 되었다는 거죠.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외모에 자신감이 올랐나 봐요. 겁도 없이 생얼로 다니고 있어요.